어제까지 정리했던 새빛캠, 어제 아래인가요? 어제 아래까지 정리했던 새빛캠, 새빛캠 오늘 이제 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 새빛캠은 한국투자증권에서만 청약을 했었고요. 2차전지 재활용 업체가 되겠습니다. 성일 하이텍이 1등 대장이라면 얘는 한 2등 정도 될까요? 떠오르는 샛별 중도 있네요. 그래서 새빛캠도 이제 인기가 대단했었고요. 어제 아래 어제 월화 이틀간 청약을 했었는데 경쟁률은 얼마냐면 0.39입니다. 즉 39%의 확률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나마 균등으로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고요. 반면에 이제 39%니까 61%죠? 예, 61% 안에 들어가면 한 주도 배정 못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새빛캠은 공모가가 한 주당 35,000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청약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고요. 저희 가족도 5명 다 청약을 했습니다. 뭐 저희는 도대체 언제 증권 계좌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싶죠? 예,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. 과연 우리 가족은 몇 주를 받았을까? 새빛캠 39%의 확률 안에 이 5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갔을까?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. 먼저 제 큰아들입니다. 큰아들은 한 주를 받았습니다. 제 큰아들은 새빛캠을 한 주를 받았습니다. 이야, 우리 큰아들은 잘 안되던데 됐네요. 한 주를 받았습니다. 오, 대단한 녀석이야. 자, 두번째 전비다. 저는 영주입니다. 아빠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지만 저는 한 주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. 39% 안에 못 들어갔네요. 세 번째는 저희 막내 아들. 셋째는 아빠 따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. 막내는 지난주에 성일 하이텍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 막내 아들의 성적이 좀 저조하네요. 그 다음 우리 둘째입니다. 둘째는 한 주를 배정받았습니다. 오, 우리 둘째는 저번에 성일 하이텍 때도 혼자 유일하게 세 명의 아이들 중에 자기 혼자서 성일 하이텍을 한 주 배정받았었거든요. 요번에도 새빛캠 우리 둘째가 한 주를 배정받았습니다. 와, 우리 둘째 선호는 뭐 이런 게 잘 걸리는 것 같아요. 어제도 인형 뽑기 할 때도 두 개는 뽑아가던데. 자, 마지막 저희 아내 남았습니다. 오, 우리 아내도 한 주를 배정 받았습니다. 그러면 저희 가족은 총 저를 빼고 참 제 큰아들과 둘째 그리고 제 아내까지 세 명이서 총 세 주를 획득했습니다. 새빛캠